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전문 뉴스 투데이 골룸플러스입니다. 네, 추락하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이어 정부가 추가 경정예산 11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조조정 뒷받침과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둬 경제성장률을 0.2%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추경 11조 원 중 순수 경기 부양용은 9조 8천억 원입니다. 구조조정 지원용 1조 9천억 원 중 1조 4천억 원은 국채은행 자본 확충에 들어가고 조선업 지원을 위해 군함 같은 정부의 선박 발주에도 쓰입니다. 조선업 고용 지원과 청년 및 노인 일자리 확충, 민생 지원에도 1조 9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전기차 설비 확대,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 평형기금 5천억 원 확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조선산업 지역 지원 등에는 2조 3천억 원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 재원은 1조 8천억 원이 각각 편성됐습니다. 중앙과 지방 간 대립으로 치달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쓸 수 있는 1조 9천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나라빚 갚기에 1조 2천억 원이 책정된 점은 이번 추경의 특징입니다. 총 11조 원 중 9조 8천억 원이 예상보다 더 거친 세금, 나머지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라 국채 발행은 없고 오히려 빚을 줄이는 겁니다. 정부는 경기 살리기를 위한 신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추경의 효과가 잘 아시지만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정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또 가능한 한 빨리 심의해 주시고 그래서 통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최대 0.2%포인트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또 기금 여유자금 활용과 신용보증, 무역보험 확대 등으로 17조 원 이상을 더 동원해 공공부문 지출을 모두 28조 원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조선업 종사자의 고용 유지 외에도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약 6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는데 여기에는 외국의 유명 박물관처럼 박물관을 연중무 운영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포함됐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으로 약 18만 명이 일자리 사업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직접 일자리 4만 2천 개, 직업훈련이나 창업 지원 등 간접 일자리 2만 6천 개가 새로 생기는 겁니다. 우선 실업난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 게임 산업 등 선호 유망 일자리를 만들고 외국의 유명 박물관처럼 국립박물관의 휴관일을 없애 공공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지역의 박물관에 대해서 휴일도 개장을 하는 걸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고 내년 예산에서는 그 지방에 있는 지방 박물관들도 다 휴일에 개장하도록 그러한 내용입니다. 노인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일자리도 확대합니다. 저소득층 취업 성공을 도와주고 노인 일자리,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확충하는 데 1,0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방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재정을 보강하는 데 3조 7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던 누리과정 편성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문제가 되었던 누리과정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1조 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누리과정 편성 재원으로 충분할 것이란 주장이지만 시도교육청에서는 올해 발행해야 할 3조 9천억 원 지방채의 일부만 충당해 줄 뿐이라는 입장이어서 누리과정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는 용감한 아빠가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6% 급증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작년 상반기 5.1%에서 올해 상반기 7.4%로 높아졌습니다.
기업의 규모별로 보면 종업원 수 100인 이상에서 300인 미만 기업에서의 증가율이 61.5%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남녀 각각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불황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4명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시패인 돌취생, 낙바생 모두 어려운 취업 현실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청년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 수치에서도 나타나 지난 5월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중 취업준비생은 65만 2천 명으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중 일반직 공무원 준비생은 39.3%로 같은 기간 4.4%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5%포인트 증가한 36.1%, 남성은 3%포인트 증가한 42.2%를 기록했습니다. 고용 불안 시대에 안정적 직장을 찾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대졸자 중 휴학 경험자의 비중은 5월 기준 44.6%로 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대학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1년 전보다 1.1개월이 늘어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대학 졸업 기간은 2012년 이후 매년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데 취업난으로 졸업을 미루는 이른바 화석 선배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미취업자의 미취업 기간은 6개월 미만이 45.6%, 6개월에서 3년은 37%, 3년 이상은 17.3%로 취업난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또 중퇴 또는 졸업 후 첫 일자리가 임금 근로자의 경우 취업에 걸린 시간은 올해 평균 11.2개월로 작년보다 0.2개월 길어졌습니다. 한편 55세 이상 79세 이하 고령층의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진 53.7%로 2009년 이후 7년 만에 하락한 것입니다. 일자리를 그만둔 시점의 평균 연령은 만 49.1세로 조기 퇴직 경향을 보였고 이들 중 절반인 50.2%만 재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하는 인력양성지침인 국가직무능력표준 NCS를 확정 고시합니다. 고용부 이기관 장관은 고시를 앞두고 NCS 기반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분당 양형 디지털고를 찾아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양형고는 전 학과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IT 기업인 솔트웨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이를 취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번 고시를 계기로 직무능력표준의 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장품과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 시장이 1인 가구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최대의 드럭스토어 기업이 운영하는 매장이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처음 생긴 드럭스토어는 원래 의약품과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곳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화장품과 건강식품 등 각종 생활용품을 판매합니다. 국내 드럭스토어 매장은 1999년 CJ 올리브영이 처음 문을 연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지금은 1조 원 규모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은 올리브영의 독주 체제입니다. 640개의 매장을 보유해 100개 안팎인 GS의 왓슨스, 롯데의 롭스와는 격차가 크고 지난해 매출액 역시 7,600억 원을 넘기면서 전체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세계 이마트가 올리브영의 아성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세계 최대 드럭스토어 기업인 영국 부츠와 사업 파트너십을 맺고 내년 상반기 중 국내 1호점을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경쟁력 있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앞세운 부츠는 전 세계 11개 나라에 13,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마트가 운영하던 자체 드럭스토어 분스 매장은 폐점하거나 부츠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드럭스토어의 성장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관련 기업들의 경쟁 또한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같은 직급이라도 성과에 따라 연봉을 최대 40%까지 더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부부점장 이상 관리자의 경우 같은 직급끼리 연봉 차이를 최저 30%, 일반 직원은 20% 이상으로 확대한 뒤 이를 4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급속히 늘고 있는데 변변한 국산 사료가 없어서 대부분 수입산을 먹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국내 반려견에 맞게 기능성 사료를 개발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반려견이 맛있게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입산으로 매달 사료값만도 적지 않게 나갑니다. 제대로 된 국산 사료가 없다 보니 시중에 유통 중인 반려견 사료의 80% 이상이 수입산입니다. 외국 사료는 한국 강아지한테 또 맞지 않게 너무 비대하게 강아지를 키워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더 비만이 돼버렸어요. 농촌진흥청이 이런 점을 고려해 국내 반려견에 맞는 국산 사료를 개발해 특허 출원했습니다. 비만 걱정 없는 건강 기능성 사료와 집에서 만들어 먹일 수 있는 수제 영양식인데 감자와 바나나 등을 활용해 만든 기능성 사료는 반려견의 장내 발효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기능성 사료를 20일간 먹인 반려견은 장에 이로운 휘발성 지방산 함량이 3배나 늘어났고 장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는 물질도 5배나 높아졌습니다. 또 간편식 수제 사료를 나이 든 반려견에 먹인 결과 간 수치가 33%나 낮아졌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이 간편식에 대한 수요도 국외처럼 국내도 반드시 커갈 거라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간편식 영양균형 DIY 사료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 고양이 등 국내 반려동물 사육 규모는 대략 556만 마리로 올해 동물 사료 수입액은 6,300억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사료 제조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국산 사료 보급률을 대폭 높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매주 금요일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강서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대학생이 뽑은 10년 후 유망 직업은 무엇일까요?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대학생 1,256명을 대상으로 10년 후 어떤 직업이 가장 인기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죠. 공시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공무원은 과연 몇이었을까요? 아마 공무원의 인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의 10년 후 예상 인기는 겨우 13위에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조인과 정치인 역시 하위권을 차지했는데요. 그런데 이 같은 쟁쟁한 직업들을 누르고 당당히 10위를 차지한 이색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보살피는 반려동물 관리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히든잡 시간에는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유망직업 반려동물 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직업 반려동물 관리사였습니다. 네, 정말 요즘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또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유망직업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자, 반려동물 관리사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이 반려동물 관리사는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반려동물 센터 또 애견 훈련소를 운영하거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분양하는 일, 각종 교육훈련 등의 일을 하곤 합니다. 여러 매체에서 동물의 말을 알아듣는 미국의 하이드라는 인물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동물과 소통하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라는 직업 역시 반려동물 관리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펫시터라는 직업도 있는데요. 어떤 건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네, 들어본 적이 있어요. 반려동물을 관리해주고 좀 보살펴주는 사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워킹맘을 대신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베이비시터처럼요. 주인이 반려동물을 보살필 수 없을 때 대신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걸 말하는데요. 이건 역시도 반려동물 관리사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합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반려동물 관리사가 특별히 유망 직종으로 꼽힌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인기의 배경에는 해마다 늘고 있는 펫팸족이 있습니다. 펫팸족은요,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가족을 의미하는 패밀리의 합성으로 반려동물을 진짜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1.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펫팸족이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 무려 1천만 명에 달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반려동물 관리사 입장에서는요, 일단 1천만 명의 고객이 네. 확보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흔히들 동물을 키우는 게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데요. 내 강아지 또 내 고양이에게 최고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 업계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려동물만을 위한 공간인 카페나 호텔, 놀이방 등이 계속해서 문을 열고 있고요. 반려동물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인구도 늘어나면서 롯데손해보험이나 삼성화재 등 이 대형 보험사에서도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련 업계가 폭넓게 성장하면서 펫코노미로 표현되는 반려동물 시장은 지난해 기준 1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2020년에는 여기서 3배 이상 커져서 6조 원 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반려동물 관리사의 입지도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부분의 산업이 저속 성장 중인데요. 불과 5년 사이에 시장이 3배 이상 커진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성장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블루오션에 누가 먼저 뛰어드느냐가 관건일 텐데요. 반려동물 관리사가 되는 빠른 길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대학에서 전공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이 전국에 10여 곳 정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반려동물 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관리사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한국 반려동물 관리협회에 따르면 2012년 시작된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 검정 시험 응시자가요. 첫 해 151명에서 2015년에는 844명으로 5.6배 급증했고요. 현재까지 약 2,000명의 합격생이 나와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 관리사가 되려면 동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 또 전문 지식도 같이 갖춰줘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공부들을 해야 하나요? 네, 먼저 1차 필기 시험에서 총 다섯 과목을 다루는데요. 반려동물 총론, 브리더 입문, 펫 매니저, 펫시터, 반려동물 장례학 및 행정 등입니다. 과목별로 자세한 평가 내용은 한국 반려동물 관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과목당 20문항씩 출제가 되고요. 전 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입니다. 1차 필기 합격자가 2차 직무 교육까지 마치면 최종적으로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반려동물 관련업에 근무했던 경력이 있거나 도그쇼 등 이 반려동물 공식 대회에서 수상한 경우 석점에서 5점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동물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반려동물 관리사가 되는데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나이 제한은 따로 있나요? 네, 19살 이상의 성인이라면 나이 제한은 역시 없고요. 오히려 반려동물을 기르는 고객들의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젊은 층뿐만 아니라 시니어에게도 유망한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울 서초구와 인천, 경기도 등에서는 노인 대상 반려동물 관리사 자격 취득 교육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네, 나이 제한도 없다고 하니까요. 정말 경쟁률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올해 안에 자격증 취득을 노려봐도 될까요? 네, 이 반려동물 관리사의 경우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 정기 시험이 시행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시험이 오는 9월 3일에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바짝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는 8월 5일부터 8월 22일까지라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네, 그런데요.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네. 바로 반려동물의 죽음이죠. 네. 기르는 동안에는 이 반려동물 관리사가 도와준다면 떠나보내야 하는 순간에도 혹시 도움을 주는 전문가는 없을까요? 네, 그런 순간을 위해서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동물장무법의 범위 안에서 장례 절차 전반을 대행해주는 전문의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고객의 의뢰가 들어오면 고객과 애완동물 장례 절차를 논의하고 자택으로 영구차를 보내는 일부터 입관, 발인 등 사람과 똑같은 장례 예식을 도맡아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낯선 일이지만요. 해외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문화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반려동물을 위한 장례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이미 100여 년 전부터 이 애완동물의 장례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고요. 독일에는 전국적으로 120개의 동물 묘지가 있고 동물 장의사 역시 180여 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들 중에 과거에 사람의 장례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점인데요. 그만큼 이 동물 장례식이 사람의 장례식과 비슷하다는 거겠죠.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90% 이상이 반려동물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요. 49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들 나라처럼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 장례 문화가 정착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가 되려면 또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네, 이 반려동물 관리사와 마찬가지로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 자격 시험은 2014년에 신설됐는데요.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 반려동물 관리협회에 따르면 1년 만에 응시자가 176명에서 284명으로 1.6배 늘었을 정도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국내 7개 장례업체에서 30명 내외의 반려동물 장의사가 활동하고 있는 수준이지만요. 앞으로 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정부도요.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3,200여 개를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꽉 막힌 취업시장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